안녕하십니까. 경진 1회입니다. 허스크바나 예불기 555RXT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불기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 핸들이 있습니다.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날이 들어있고요. 풀카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먼저 작동 핸들과 양손 핸들의 조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 핸들의 볼트를 풀어주신 다음 양손 핸들의 구멍과 볼트의 위치를 일치시켜서 볼트를 다시 조여주십시오. 그러면 작동 핸들과 양손 핸들의 조립이 됩니다. 두 핸들을 조립하신 다음에는 본체에 핸들을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 자리를 맞추신 다음 적당히 조여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너무 꽉 조이시면 양손 핸들의 위치와 각도를 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자의 편리한 위치로 각도와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세 개의 조인 볼트를 골고루 조여주십시오. 핸들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나일론날 뭉치 조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 플라스틱을 빼주시고요. 제품 구성품에 있는 만주 플레이트를 먼저 기어 박스에 장착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나일론날 뭉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만주 플레이트를 잡고서 날을 조여주신 다음 부속으로 있는 핀을 기압 박스에 있는 구멍에 꽂아주신 다음 나일론날 뭉치를 더 단단히 세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나일론날 조립하신 다음에는 풀카바를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카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일론날 뭉치용 풀카바가 있고 쇠날용 풀카바가 있습니다. 풀카바를 장착하신 다음 고정 볼트를 조이시고 핀을 이용해서 풀카바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품에 있는 구리스는 주기적으로 기아 뭉치에 있는 육각 볼트를 풀으신 다음 주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날뭉치에 나일론 줄을 교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름이 2.7에서 3.3mm 정도 되는 나일론 날을 10m 정도 재단을 해 주십시오. 나일론 날줄을 준비하신 다음 나일론 날 뭉치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나일론 날 뭉치 테두리에 보시면 양쪽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누르시면서 파란색의 반대쪽으로 미시면 분리가 됩니다. 또 반대쪽도 같이 누르면서 파란색 반대쪽으로 밀어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짧아진 나일론 날은 버려주시고 새로 준비된 나일론 날을 한쪽은 10cm 정도 길게, 한쪽은 10cm 정도 짧게 잡아주신 다음 반을 접어 주십시오. 반을 접어 주시고 타레의 가운데를 보시면 접힌 부분이 걸릴 수 있게 두 군데에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셔서 걸어 주신 다음 타레의 테두리에 보시면 감는 방향이 화살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방향대로 양쪽에 차례차례 줄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감았을 때 끝부분에서 한쪽 홈에 풀리지 않게끔 홈에다 끼워주시고 또 나머지 한 줄도 풀리지 않게끔 홈에다 끼워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기아 부분이 파란색 쪽으로 가게 위에 뚜껑에 걸어 주신 다음 나일론 날 뭉치를 알루미늄 홈 쪽으로 빼 주시고요. 또 반대쪽도 나일론 날 뭉치 홈 쪽으로 빼 주신 다음 아까 풀릴 때 눌렀던 홈이 맞게끔 받쳐주신 다음 끼워주시면 날 교환이 끝납니다. 쇠날로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커버를 바꾸기 위해서 풀커버를 먼저 풀겠습니다. 그 다음, 핀을 기압 박스 구멍에 맞춰서 끼운 다음 누르시면서 날뭉치를 돌려주시면 날뭉치가 멈추면서 핀이 살짝 들어가면서 맞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일론 뭉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뭉치를 풀으신 다음, 날 고정 컵에 있는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놓으시고요. 기아 뭉치에 날을
올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보조 조임 플레이트를 오목한 면이 날 쪽으로 가게 날 위에다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 날 고정 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손으로 적당히 조이신 다음 핀으로 구멍에 끼우셔서 공구를 사용해서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트를 조이실 때는 날이 가운데 센터에서 이탈되지 않게끔 조심하셔서 너트를 조이셔야 됩니다. 날이 센터에서 벗어나서 조여지게 되면 엔진을 가동시켜 날을 회전시킬 때 진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날 조임 컵을 단단히 조이신 다음 미리 풀어놨던 볼트를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을 조립하시고 나서 이제 칼날용 풀카바를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날 교환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멜빵을 메고 기계를 멜빵에 걸어 보겠습니다. 어깨를 메시고요. 상부 고리를 끼우시고 그 다음 중간 고리를 끼웁니다. 다음에는 허리 쪽 고리를 끼워주시고 적당한 조임으로 잡아주십시오. 어깨 조임과 가슴 조임을 조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멜빵 고리에 50RST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야외로 나가서 50RST 예불기를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50RST를 작동해보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우선 연료 뚜껑을 여시고요. 이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연료 탱크에 넣어 주십시오. 연료를 주입하신 다음 프라임 펌프를 6-7번 정도 눌러서 프라임 펌프에 연료가 차게끔 프라임 펌프를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 초크를 올려주시고 가마 밸브를 눌러 주십시오. 초크를 올린 상태에서는 시동줄을 4번 정도까지만 당겨 주십시오. 4번 당기는 동안에 폭발음이
생기면서 꺼집니다.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꺼진 다음에는 반드시 초크를 눌러주신 다음 두 번째 본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초크를 밀어넣어 주시고요. 담화밸브를 눌러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 시동을 걸겠습니다. 버킷들의 수동 버튼을 밀어주시면 엔진이 꺼집니다. 다시 시동을 거실 때에는 담화밸브를 눌러주시고 다시 시동줄을 잡아당겨서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날카바를 씌워주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550RXT 예불기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